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아이나비 QXD900 뷰 제품의 장착 후 작동 영상과 몇 가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QXD900 뷰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배선이 네 가닥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장착을 할 때 꼼꼼하게 배선을 테이핑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현재 TS 케이블 패키지가 함께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GPS 안테나와 TS 케이블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며, 보시는 것처럼 외장 GPS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 TS 케이블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LDW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나비 QXD900 뷰 2채널 블랙박스는 현재 아이나비의 최고급형 2채널 블랙박스며, 전방 FHD 그리고 블랙박스의 후방 역시 FHD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제품이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우측 상단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를 통해서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의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방 블랙박스 카메라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는 우측에 블랙박스 메모리 슬롯에 꼽혀 있는 상태이며, 기본 32기가와 64기가 마이크로 SD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는 반드시 UHS 숫자 1로 되어 있는 방식의 마이크로 SD를 사용하셔야 되며, 클래스 10급은 현재 안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좌측에는 전원 버튼이 있으며, 이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렀을 때 전원을 온, 오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뷰는 앞서 보셨던 블랙박스의 작동 화면을 보는 화면이며, 환경 설정에 들어갔을 때 카메라 설정을 통해서 역광 보정 기능이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상시 모드에 들어갔을 때 LDWS를 위한 TS 케이블 패키지를 장착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는 음성인식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LDW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옵션에서 차선 이탈 감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기능을 적용한 후에 상시 모드 설정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차선 이탈 감지 보정 기능이 있는데, 이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만 차량의 본닉과 지평선에 맞춰서 해당되는 선의 위치를 맞춰주셔야지만 이 차선 이탈 감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차선 이탈 민감도 역시 민감이나 둔감이나 보통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DWS 기능은 차량을 봤을 때 블랙박스가 반드시 차량의 정중앙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하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설정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TS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연결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도움말 기능에 차량 연결 정보를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향 지시등 연결과 브레이크 연결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설정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에 대한 연결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지만 LDWS 기능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방향 지시등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장 GPS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LDWS 기능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하고 차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에도 TS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을 시속 50km 이상에서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모든 걸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시는 경우에도 본 제품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터치를 해서 영상을 녹화 목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 녹화 목록에 있는 영상은 플레이 중에 화면을 키우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스냅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있는 영상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QXD900뷰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